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셀바이오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6일 오전 11시 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3239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박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셀바이오의 이제 시가가 27,000원이었는데 얘네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속칭 말해서 망한 거예요. 네. 공모가 IPO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 청약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청약률이 무슨 이제 보통 이제 천 단위로 천대 일이 넘어가줘야 이제 성공을 하고,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IPO 이제 청약 신청을 할때이 청약 경쟁률이 있어요. 이 경쟁률이 일단 천을 넘지 않으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청약 안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셀바이오는 만약에 기관이 들어갔으면 물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 이거 막, 망했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윗꼬리 그리면서까지도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한번 횡보해주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려나 싶었는데도 다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딱요 국면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그냥 양봉이 발생한 거 자체가 레전드예요. 지금 상황에서 양봉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찍어내려서 이제 눌러서 내려가는 상황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 올린다는 거는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샀죠. 여기다 이제 천만 거래량이 한 900, 저기 한 900만 주 정도 되고 830만 주 정도 되고, 예? 그죠? 100만 주 이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만 따져봤을 땐.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에서, 아, 이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얘네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뛰었구나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IPO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오른다. 청약률 몰리면. 그럼 그거 아니면 떨어진다. 이제 그거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알면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세 상승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지금 VAXNK라는 면역 항암제 때문에 그 모멘텀 받고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기대감이 너무 많다라는 거. 좀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대에 입학을 해야 이제 샴페인을 터트리는 건데, 아직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성적 조금 중간고사 잘 봤다고 전교 1등 했다고 샴페인 터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한번 미끄러지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수시 이제 지역균형 선발 그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 저는 이제 이 차트 보고 딱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야, 뭐, 제가 안티한다, 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냥 안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전뭐 박셀한테 돈한푼 받은 거 없고요. 그냥 뭐, 저기, 박셀 까면은 돈 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저의 관점대로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상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쌍봉, 나름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름, 기술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고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밑으로 훅 이제 내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안 나와주고 그냥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 해먹고 나왔다고 이제 말을 이제 시원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건데, 그냥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이게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방 압력 받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 사는 족족 다 물린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은 이걸 다 뚫고 위로 올려야 되니까 더 어렵겠죠. 기존에 하는 것보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보다.
그러다가 요 상한가 한번 그리고 요런 식으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요 상한가 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상한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방 압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좀 손해 매물 이런 걸 다 이제 받아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요 중요한 거는 요 중간선을 유지해 주느냐 그 차이인데, 중간선을 유지해 주진 않고 이제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시가 라인 지켜주냐인데, 이 시가 라인을 약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은 나와요. 그러다가 좀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이거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탱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치려면 여기 시가 라인 위로는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저희 AP 투자 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가운데에 라이브 노랑 녹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7월 14일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아침부터 일찍 해주시고요. 쭉 내려보면은 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뭐 이제 9시가 되면은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뭐 9시 1분 바이오 스마트 현재가 9,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네 1차 목표가 뭐 9,270원 뭐 손절가 8,700원 뭐 이렇게 대응한다 뭐 이렇게 스맥도 나오고, 뭐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난 거 있으면은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여기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 바로 옆에 테마주 검색기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라든지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밑에 이제 다운로드 버전이 그 클릭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